산길 타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. 아쉬운 마음으로 도로에 나왔습니다. 네, 제가 3일 동안 집 주변에서도 많이 타보고 또 고속도로에서도 타보고 또 꽉 막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타보고 아무튼 여러 도로 상황에서 많이 주행을 해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저를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차인 것 같아요. 설마. 설마는 아니요. 광역성원이 어디 가겠어요? 아닙니다. 어디 가게 합니다. 이 차가. 왜냐하면 이 차를 100분 좀 즐기려면 좀 차분한 마음과 여유로운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성질대로 막 엑셀도 콕콕 밟고 막 그랬을 때는 아, 이 차 너무 힘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아,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조금 이 차의 성격을 조금씩 이해해 가고 조금 엑셀도 조금 부드럽게 밟고 제가 이 차에 정해 가다 보니 꽤 힘이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끈하고 좀 부드러운 그런 감각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. 재발견을 했습니다. 첫 느낌이 네. 제일 첫 느낌으로 오는 게 뭐예요? 승차감이요. 승차감 어떤데요? 네. 딱딱합니다. 맞아요. 상당히 단단하죠? 좀 도로 상황에 따라서 그 단단함이 좀 불쾌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반대로 좀 안정감 있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좀 고속도로 같이 매끈한 좀 도로 위에서는 그렇게 불쾌한 정도는 아니에요. 의외로 또 시내에서 오히려 더 매끈하게 느껴지는데 네, 맞아요. 네. 특히 저속 주행할 때는 오히려 매끈한 느낌도 들 정도로 진짜 괜찮습니다. 근데 도로 상황에 따라서 약간 그 어떤 도로라고 해야 되죠? 용서 고속도로? 특정 이름을 네, 지목하자면? 특정 도로 일정 구간에서는 네. 좀 진동이 좀 많이 들어오는 느낌들이 네. 있더라고요. 막 막아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타면서 이 차 정말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고속도로로 넘어오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. 네. 이게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워낙 좀 짧잖아요. 그런데다가 네. 키는 크고 네. 그러다 보니까 노면의 어떤 특정 그 굴곡이랑 네. 좀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인데도 네. 굉장히 매끈하게 주행하잖아요. 네. 근데 저도 맨 처음에 타고 이제 가는데 좀 심하게 충격이 들어와가지고 뭐지? 막 깜짝 놀랐는데 네. 보기 지날 때만 좀 그런 느낌이 네.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휠베이스가 좀 짧다 보니까 지금 살짝 그래요. 네, 그래서 고속도로의 어떤 아무래도 고속도로가 매끈하다고 해도 네. 약간은 이렇게 굴곡이 좀 있으니까 네. 그런 것들이랑 좀 안 맞는 구간들이 좀 부분적으로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, 분명히. 근데 맞아요. 의외로 오히려 시내 들어갔을 때 그때 진짜 매끄러워가지고 네. 사실 좀 그게 좀 더 놀랐어요. 이렇게 맞아요. 매끈했었나? 이게 전체적으로 세팅이 분명히 그 단단하게 세팅된 건 사실이거든요. 근데도 시내 같은 데서 탈 때는 네. 그 단단한 가운데에서도 그 안락함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 되어 있어가지고 흔히 잘 이야기하는 안정감하고 안락함 중간에서 조화를 비교적 잘 해놓은 상태에서 살짝 단단한 쪽으로 아니면 살짝 좀 더 단단한 쪽으로 네,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네.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거의 100km 정속 주행할 경우가 많은데 그걸 잘 유지시켜 주는 것 같아요. 좀 제가 운전이 약간 미숙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른 차들은 특정 속도를 좀 유지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. 아니면 제가 실력이 는 건가? 그거 아닌가? 다른 차들의 힘이 좋아가지고 계속 밟다 보니까 정신없이 속도가 그렇죠. 막 올라가는데 네. 이 차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니까 확실히 100km 이내에서 차를 주행하는데 사실 힘이 별로 아쉽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네. 좀 고속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밀어붙이기에는 좀 힘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죠. 네. 결국 이제 아무래도 그 100마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?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실생활 용도에서는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사실 차들을 굉장히 많이 타지만
또 과격한 차는 과격한 대로 성격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, 그런데 사실 평소에 탈 때는 저는 웬만하면 그 정속, 그 규정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는 편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기름을 제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속에 맞춰서 평상시에는 주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, 이 차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힘 부족은 사실 전혀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힘이 전혀 부족함이 없고, 굉장히 뭐 여유있고 딱 좋더라고. 저는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리고 저는 과속 위험을 자주 경험하는데 자꾸 조금만 방심하면 자꾸 속도가 올라가 있어가지고. 네. 그렇지만 이 차는 저희 과속 그 위험을 좀 막아주는 차이지 않나. 어쨌거나 이유로. 네.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아, 힘이 없다는 걸 저렇게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. 네. 사실 그거 아니에요.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. 네. 일상적인 영역 내에서는 힘 부족은 사실 전혀 못 느껴요. 그래서. 네. 이거는 직접 한번 그 궁금하신 분들은,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시승을 해보세요. 시승해 보시면 아, 정말 힘이 부족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걸 한 150km까지 속도를 내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수준이기 때문에. 네. 뭐 그렇게 그쪽에 이렇게 포커싱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. 네. 진짜 힘 부족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. 사실 이제 MPI 엔진을 얹으면서. 네. 기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추구했던 바가 그거겠죠. 조용하고. 또 가격도 싸지만 조용하고 연비도 더 좋은 그런 모델을 개발하려고 나름 이쪽에다 포커싱을 했을 텐데. 네. 일단 조용한 거는 제대로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심지어는 이게 시내에서 막 출발하는데 저희 애가. 네. 아빠 이거 전기차예요 그 얘기까지 했다니까. 맞아요. 전기차 소리에 같은 느낌이에요. 네. 약간 분위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거 전기차예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조용히 하다면 그러면 확실히 조용한 건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기존에 이제 코나도 있고 또 스토닉 디젤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나 가솔린이 추가된 거잖아요. 그렇다면. 네. 분명히 가솔린만의 매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그 라이프스타일이 맞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게 사실이죠. 맞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제 친구들 4명을 앞에 1명, 뒤에 3명 태우고 다섯 명이 탔어요. 총. 네. 꽉 차서. 그렇게 타면 승차감 아주 좋아지는데요. 아, 무거워지니까요. 그런데 뒤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그 도로에 그 구간이. 네. 분명히 좀 안 맞아. 저도 그 평상시에 출퇴근하는 구간이어가지고. 네. 저도 이 차는 아주 갔었는데. 네. 저도 좀 놀랬거든요. 네. 왜 이렇지? 진동이 들어오는 게. 근데 여기는 전혀 안 그렇잖아. 지금 아마 타시면. 지금 타시면 그렇게 느끼진 않을 것 같은데? 그렇지 않아요? 근데 그때 시내에서도 타긴 탔거든요. 아... 시내에서도 한 30분 이동하고 했는데 뒷좌석은 그래도 조금 더 대단한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디젤차 탈 때도 저희 뒷좌석에서 좀 힘들었잖아요. 아무래도 좀 많이 단단하긴 하죠. 근데 또 내가 봤을 때는 성원 씨가 이 차에 길이 안 들어가지고 확확 밟아가지고 힘들었을 가능성이. 아, 저 때문에요? 나는 친구들이? 있다고 봐. 아닌데. 왜 그럴 수 있다고 보고. 지금 이 차의 성향을 그럼 기아가 왜 이렇게 단단하게 했느냐. 근데 단단한데 아까 이제 산길에서 타시는 거 보셨겠지만. 네. 단단한데도 이게 뭐 심하게 위화감이 있거나 또 단단하기만 하고 안정성은 떨어지는. 네.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단단하면서 안정성을 굉장히 잘 잡아놓았거든요.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약간 하드하게 설정을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분히 너무 유럽 성향,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성향을 그대로 그냥 세팅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한국 사람이 저는 아직 낯섭니다. 네. 아니 어떤 차들은 유럽에서 파는 차들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그 스타일에 맞게 서스펜션 좀 부드럽게 세팅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세팅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유럽에서 파는 세팅 그대로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유럽에서는 좋아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국내에도 최근에 이제 유럽 성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 스타일 좋아하실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제 특히나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의 그 주행 안정성과 그 감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 타시면 와 한국에 비해도 국산차에도 이런 차가 있단 말이야. 네.
국산차에도 이런 정도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라고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단단하면서 안정감 있는 그런 승차감을 제공합니다.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약간 세단? 그런 거 좀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좀 가볍다, 맞아요. 약간 너무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처음 타시는 분들 약간 낯설 수 있지만 좀 적응하면 괜찮은 또 재밌는 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. 그리고 특히 이 차가 빛을 발하는 도로 위는 시내인 것 같아요. 좀 방향 전환도 많고 그리고 좀 좁은 길도 통과해야 되고 골목길도 통과해야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좀 핸들 감각이 저는 좀 좋았거든요. 가볍죠. 네. 가볍고 빠릿빠릿했어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무겁지 않고. 지금은 어때요? 차요? 아니 핸들 감각이. 지금은 그래도 좀 무거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안정감 들어요. 그러니까 막 흔들리지는 느낌은 아니에요. 묵직해졌죠. 가볍진 않은데. 네. 지금 보면 그동안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현대기아차가 예, 고속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네. 걸 잡기 위해서 서스펜션도 막 딱딱하게 만들어보고 했는데 또 잘 못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티어링 유격을 정확하게 잘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었고 심지어는 또 어떤 상황도 만들었느냐면 이거를 그 버튼 눌러가지고 네. 버튼 누르면 무거워지고 버튼 누르면 가벼워지고 그것까지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근데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요즘 이제 스티어링 시스템 자체가 그 속도 감응형이라고 그래서 저속에서는 가볍고 고속으로 올라가면 무거워지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거든요. 그 속도 감응형만 제대로 잘 세팅하면 그러면 굳이, 네,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. 그래서 고속에서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스티어링 시스템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잘 정교하게 저 세팅만 잘 하면 좋아지는 거였거든요. 근데 최근에 확실히 현대 기아차들이 스티어링 쪽까지도 세팅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도 지금 그 속도 감응형도 굉장히 잘 먹고 네. 고속에서 안정성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저속에서는 굉장히 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확보해 가지고 아까 산길에서 탈 때도 이렇게 막 밀 때 해보면 그 스티어링이 굉장히 막 민첩하게 확확 돌아가지는 않는데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유격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스티어링 쪽도 제가 봤을 때는 네. 상당히 잘 잡아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이 정도면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. 다만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부드러운 그 중간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쪽을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단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. 근데 젊은 분들은 뭐 단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정도로 세팅을 좀 매끄럽게 잘 해주면 네. 그러면 또 살짝 단단해도 또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이 차는 좀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단단함이 괜찮으신 분들은 재밌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차가 진짜 도심으로 들어가면 빛을 발하는 거죠. 특히 오늘 제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지하주차장에 차들이 엄청 꽉 찬 거예요. 그래서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사실 깊숙이 들어갔다가 그런데 그래서 엄청 막 긴장하면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쉽게 나왔어요. 근데 내가 운전을 잘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이 핸들 조향 감각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올라오고 내려갈 때 요거 라이트 아까 그 코너링 라이트 덕분에 네. 좀 쉽게 나왔어요. 빨리빨리 불을 비춰주니까 앞길을. 코너링 램프는 뭐 네. 상당히 좋더라고요. 이 차를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사회 초년생이나 운전 네. 초보이실 텐데 또 여성분들이 많으실 테고 근데 운전하기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면 이제 그 편의 장비나 네. 기능적인 부분들 일단 뭐 사이즈가 또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고 네, 또 그 아무래도 이 차가 많이 시야가 많이 높진 않지만 네, 분명히 승용차보다는 또 살짝 더 높으니까 또 시야 확보도 어느 정도 잘 되고 뭐 그런 점에서도 유리하고 또 편의 장비들도 또 코너링 램프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 넣어놨다는 네. 생각이 드는 거죠. 근데 이제 저희가 많이 늘 이야기했던 통풍 시트
아예 선택할 수가 없어요. 네, 펌프 시트가 아예 없죠. 근데 사실 이게 가격이 워낙 착하니까 이런 세팅이라면 뭐 펌프 시트 없는 거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. 그리고 사실 통풍 시트는 없는 대신에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히팅 시트하고 열선 스티어링 휠은 아, 정말 진짜, 고마워요. 되게. 진짜 만족스러워. 이게 그 열선 시트도 네. 세팅을 잘못하면 기본적으로 좀 많이 차가운데 어떤 데는 금방 따뜻해지는데 기본적으로 좀 차가운 게 남아있는 있으면 어떤 몸이 여긴 뜨거운데 여긴 좀 차가운 면이 네, 닿는 데들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잘 세팅이 되고 그 열선 핸들도요 열선 핸들도 보면 네. 어떤 차들은 이 열선이 들어있는 게 네. 전체가 다 안 들어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데가 들어있어요? 이거는 알아요? 이거는 어디까지 들어있는지? 여기? 얘는 위에까지 다 들어있죠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데 네. 어떤 차들은 여기 요 옆에 부분 여기만 들어있고 위아래는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어서 아무튼 몸이 닿는 곳은 다 따뜻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지하주차장 이런 데서 많이 움직이는데 특히나 차를 주차해놨다가 아침에 주차해놨다가 밤새 차가워져 있던 차를 가지고 나올 때 핸들을 돌려야 될 일이 꽤 있거든요 근데 한쪽만 따뜻하고 계속 따뜻했다가 차가웠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따뜻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타면서 좀 막히는 도로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때마다 빛을 발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수납함 가운데 왜? 여기다가 먹을 거를 놓고 이게 안쪽으로 깊이 있는 게 아니라 위쪽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또 집게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부끄러지 않나? 근데 조금 좀 더 편해요? 예, 얕거나 아니면 너무 안쪽에 있어서 안이 안 보이거나 손을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라면 얘는 한눈에 봐도 뭐가 어디 있는지 딱 보이고 그리고 여기 위층에는 좀 얕지만 그래서 여기에 통행권이나 좀 이런 뭐 카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얹어놓고 또 찾기도 쉬워요 이 위아래 또 분리되어 있군요 네네 어. 그래서 아래는 좀 이렇게 먹을 거 부끄럽네요 아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네. 그리고 핸드크림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수시로 쓸 수 있었고 네 이게 굳이 막 찾지 않아도 네. 한 번에 바로 찾을 수 있어서 그렇구나. 소지품을 네, 했습니다 여행 다닐 때 네. 먹을 거랑 통행권이랑 종이랑 막 섞이면 네, 좀 되게 찾기 없잖아요. 좀 골치 아픈데 네. 밑에는 먹을 거. 네. 통행권. 네, 그렇군요. 네. 네, 그리고 이 차는 지금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빠졌거든요. 네. 아, 그거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물어보니까 이게 일단 디자인이 확정된 상태에서 여기에 좀 긴 핸드폰들 있잖아요. 넣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더래요. 그래서 뭐 빠졌다고 하는데 약간 좀 궁색한 느낌이 들죠. 그게 뭐야? 그게 기능에 맞춰서 디자인을 바꿔야지. 그래서 사실 요즘 아까 뭐 편리한 것들 이야기했었는데 네. 지금은 사실 뭐 통풍 시트나 이런 좀 고가의 장비들은 빠지더라도 요즘 이제 워낙 스마트폰들을 이제 무선 충전 기능이 워낙 많이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. USB 단자, 충전용 USB 단자가 있는 건 못지않게 요즘 나오는 차라면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 거의 필수가 아닐까. 중요해지죠. 블루투스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네. 무선 충전도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게 빠진 건 사실 좀 아쉽죠.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에는 뭐 이어 모델 바꿀 때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핸드폰도 바꿨는데, 그죠? 네. 핸드폰도 바꿨는데 이거 바꿔줘야지. 저는 좀 아쉬워요. 써보신 분들은 엄청 편한 거 아시죠? 그렇죠. 네.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 터치가 약간 매트해요. 미끄덩거리지 않아서 한 네. 번에 좀 만지기가 되게 편했어요. 접촉하기가. 주행 중에도. 그런 것까지? 야. 네. 이게 차가 그 성능이나 네. 그런 쪽에 포커싱해서 우리가 리뷰를 안 하다 보니까 네네.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정말 실제 네. 생활에서 쓰실 거를 그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네요. 네. 그렇군요. 이게 그 히팅 열선 시트도 네. 지금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네. 이게 그 나름 스마트 기능이어 가지고 네. 3단 켜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 저절로 2단 네. 1단으로 줄여져서 맞아요. 이것도 사실 그 중요하진 않은데 사소한데 나름 되게
되게 고맙거든요. 네. 어떤 때 보면 막 엉덩이가 뜨거워가지고 꼭 이제 어떤 데 물러서 줄여야 되는데 네. 이거 지가 알아서 조금 줄여주니까. 네. 맞아요. 스티어링 이 여기 열선도 가끔 보면 꺼져 있어요. 어느 정도 지나면. 아, 그렇구나. 네. 차 안이 충분히 따뜻해졌다고 생각하면. 네네. 네. 그리고 저는 보니까 네. 이 실내 디자인이 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진짜 이게 깔끔하죠. 네. 특히나 이 부분 여기 이 약간 회색빛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어쨌거나 이 다크크롬 같은 느낌 이 회색 부분 이 플라스틱이 네. 하여튼 질감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괜찮고 여기에 네. 알루미늄 느낌의 이 트림이랑도 잘 어울리고 네. 아 그렇구나 지금 이게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하고 네. 아주 좀 밝은 실버하고 그 중간 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계열에서 베리에이션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유독 더 시각적으로 차분한 느낌도 들고 맞아요. 색 배열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가운데 있는 이 블랙 하이그로시도 네. 별로 촌스럽지 않고 상당히 잘 고급스러운 느낌도 잘 나고 기어 레버도 그러니까 기어 레버도 디자인도 괜찮고 이것도 사실은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여기 온도 조절 온도 창이 그 지금 계속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온도 창 없는 모델들 있잖아요. 온도 창 없이 여기서 숨어 있다가 조절해야만 나오는 네. 것도 있는데 이거는 온도 창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마음에 들고 여기 보시면 그 현재 외부 온도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네. 외부 온도는 계기판에 여기 보시면 계기판에 외부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욕심이 그런가 좀 기본이 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 차의 성격 자체는 네. 좀 더 가볍게 접근하고 좀 더 착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설정이 돼 있지만 네.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자꾸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기왕이면 기본 잘 돼 그러니까 기본이 네, 잘 돼 있는 차에서 뭐 반자율 주행도 기능도 들어가 있고 퍼포먼스 파워도 더 좋고 그러면 난 차라리 여기에다 돈 더 주고 더 살 이 차를 살래. 외관 그런, 디자인도 진짜 매력적이니까.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이 스토닝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. 그런 거 있죠. 얼굴 그렇게 쓸 거면 내놔. 이런 거 있죠. 이 얼굴 말하는 겁니까 혹시? 그런 느낌. 그렇게 쓸 거면 내 네. 그렇게가 뭐지? 그러니까 옷 막 입고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막 하고 다니시면 그렇구나. 난 그래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해를 못해. 이 차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은 없죠? 일반 크루즈 컨트롤. 네.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있고요.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아 파일럿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죠.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없고 네. 스티어링 어시스트 없고 하이빔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 차는 뭐 아예 반자율 주행 쪽은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또 엘카스 그리고 또 뭐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런 건 네. 아예 빠져 있죠. 통풍 시트라도 어떻게 아니야 이 정도 가격이면 네. 사실 뭐 통풍 시트 없어도 모르겠죠. 그런 것도 들어가는 가격이 그렇죠.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정도 좋으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난 그래. 난 오히려 선택의 폭이 많으면 네, 오히려 여기다가 사륜 구동도 넣고 뒤에다가 그 멀티링크도 넣고 1.6 터보 엔진도 넣고 136마력 디젤 엔진도 넣고 통풍 시트도 넣고 어댑티브 그렇죠 것들까지 다 넣어주면 그러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난 저는 그게 더. 아니, 근데 이건 너무나 호불호가 갈리는 이야기예요. 어떤 분들은 작은 차가 비싼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난 작은 차가 좋아. 근데 작은 차에 첨단 기능, 고성능 다 들어있으면 난 그게 더 좋아 라는 게 일단 저는 그쪽 취향이어가지고 이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디자인이 더 아깝게 느껴지는 정도. 자 그러면 성원 씨 먼저 평을 해주시죠. 반가운 차인 것 반가운 같아요. 차. 네. 사실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차를 이제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. 그렇죠. 경차 아니면 비스가만 네. 소형 차 네. 정도밖에 없었는데 하긴 특히나 지금 네. 프라이드가 아까 프라이드 이야기를 안 했구나. 네. 그 얘기 마저 하고 네. 마저 하시죠. 자 이제 프라이드가 이게 사실 프라이드 있는 차잖아. 워낙 역사도 있고 프라이드가 프라이드 근데 네. 지금
그 신형 프라이드가 유럽에서 출시가 됐는데, 근데 국내 아직 출시가 안 됐고, 기존에 팔고 있던 프라이드는 지난 6월인가 그때부터 아예 그냥 라인업에서 빠져버린 상태거든요. 지금 이제 그 프라이드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. 유럽에서 출시한 신형 프라이드가 과연 국내 출시될 건가,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,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프라이드가 있어도 잘 안 팔리던 모델이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스토닉 쪽으로 대체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, 사실 뭐 기업을 생각하면 그것도 나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어차피 약간 그 SUV로 바뀌면서 많은 고객들이 관심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. 뭐 그렇긴 한데 프라이드가 없어지는 건 사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. 그리고 아까 송은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거잖아. 그리고 프라이드 때는 별로 관심 없고 손이 어떻든 어떻든 잘 안 갔는데 이게 SUV로 나와주니까 또 반갑다는 그 얘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고를 수 있는 차들이 조금 덜 매력적인, 시각적으로는 좀 그런 차들이었다면 이 차는 매력이 충분하고 성능도 새로운 그런 감각을 보여줘서 이 가격대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재밌는 선택지가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동안 사실 좀 잊혀져가고 있던 MPI 엔진을 다시 되살리면서 MPI 엔진의 정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그것도 상당히 좀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고.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겠네요. 네. MPI 엔진이 등장해서. 예.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요즘 성능을 워낙 많이 이제 생각들 하니까 웬만하면 워낙 고성능이기 때문에, 근데 성능 면에서는 조금 빠지지만 정숙성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이 차를 구매를 하셨는데 정숙성 진짜 좋아,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실 분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. 지금 청평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게 생각나. 저도 지금 다른 게 생각났어요. 뭐? 오디오. 아 그렇구나. 오디오가 연비도. 연비도 좀 더 해요. 자 그러면 연비 먼저 이야기하면 네. 이 차가 연비가 얼마예요? 12.6, 12.8? 예. 17인치를 끼우면 12.6이고 네. 15인치는 12.8인데 이제 그거가 12, 뭐 이렇게 1.4 엔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살짝 할 수 있지만 네네. 지난번에 우리 SUV 때도 이야기했듯이 SUV들은 아무래도 연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12.6만 하더라도 네.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죠. 근데 지금 현재 연비가 얼마가 나와 있어요, 이 차는? 평균 연비는 지금 11.1이 나와 있네요. 네. 네, 이게 제가 지금 시승하면서 시내도 사실 많이 탔었고 네, 막 탔어요. 네, 급가속 이런 것도 꽤 많이 했었는데 네, 산길도 갔었고 그런 걸 감안하면 조금만 신경 써서 타시면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연비를 보여줄 것 같네요. 오디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. 오디오가 그냥 정말 감성에 촉촉히 젖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오디오예요. 사실 오디오 네, 기대 안 그냥 기본형 오디오인데 이거 그 저번에 푸조 3008 이후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오디오가 의외로 좋은 소리를 내는 그런 맞아요. 오디오라는 거죠. 나이가 뭐 몇 갠데 빅크로스비를 듣고 있어. 야. 아 이쯤에는 이 노래 들어줘야죠. 오늘 집 가면서 아델 쫙 들어야겠다. 너무 좋은데 오랜만에 들으니까.
음악 제대로인데? 우와. 아니, 이런 것까지 커버가 된다면. 그러게요. 연주곡까지 이 정도로 커버가 되면. 이게 뭐야, 이거. 야, 상당히 좋은데. 이거 저거 해야겠다. 카오디오 때문에 사도 괜찮은 차. 아, 진짜. 네. 오디오 이거 기본 아닌데, 이거 메이커 이름표 어디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? 딱지 붙이려고 하다가 네. 실수로 안 붙인 거? 일부러 안 붙인 거 아니에요? 일부러 안 붙일 리는 없을 기본 이렇게 좋다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? 아 너무 좋네요. 그렇군요. 배경 반주 음도 잘 살리고 그렇지만 저음에서는 좀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 그래도. 솔직히 현대기아 차들이 패키징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편의성도 다 좋은 점들이 사실 많은데 좀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사실 이제 JBL이나 아니면 맞아. 다른 브랜드 오디오들도 그다지 썩 만족스럽진 않아서 뭐 듣기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아주 호감이 가거나 그것 때문에 구입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맞아요. 이 차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정도 오디오를 들려주면 이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진짜. 것 같아요. 진짜. 자, 그러기서 전일 하시죠. 그래서 송은 씨의 총평은 드디어 이제 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, 총평은 뭐였다? 저는 반가운 차 그리고 중저속 주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저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내 발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귀에 짐 싣는 것도 괜찮고 네. 뭐 그리고 약간 험한 길, 비포장길 이런 데도 들어가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하체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 네. 그래서 뭐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? 근데 사실 힘 부족한 거는 사실 거의 못 느꼈어요. 그리고 저도 쇼핑도 다녀보고 뒤에 애들 다 태우고 막 언덕길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많이 다니셨군요. 네, 저도 좀 탔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 네. 전혀 부족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네. 그냥 평상시에 굳이 내가 뭔가 큰 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럼 제가 편하게 막 타고 다니기에 정말 괜찮은 차가 아니었나. 오디오까지 이 정도면 진짜 아주 좋았습니다. 그럼 좀 비추하고 싶으신 한 번쯤은 고려는 해보셔야 한다 이런 분들은 딱딱한 거 싫으신 분 그리고 네. 저는 좀 뒷좌석을 항상 누군가 태우고 다녀야 하시는 분들은 네, 좀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 다음에 또 매력적인 모델로 또 착한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, 바로 당신이 모터리언입니다.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네. 제가 산길만 탔어요, 저 오늘. 송은 씨가 거의 리뷰 혼자서 다 한. 이제 조금씩 이제 시프팅이 돼가는 거지. 다음에 아마 곧 송은 씨 혼자 출연하고 저는 안 나오는. 아직은 멀었습니다. 네.